흰나리꽃 지은이 홍인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긴 이별과 만남 1. 라일락 향기가 짙은 계절도 끝자락에 다다랐다. 아카시아 꽃향내가 봄을 밀어내었다. 산골짜기에 밤꽃 냄새가 가득하면서 산은 푸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싱그럽고 탐스럽게 활짝 피어나던 계절의 여왕 5월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햇볕이 따가워지면서 초여름이 시작되었다. 6월로 접어들며 농사일이 바빠졌다.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가 싶더니 보리떼가 말라버렸다. 보리배기와 함께 탈곡을 하였다. 땡볕 속에서 하는 보리가을은 농부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보리 가리를 하지 않은 수릉논에서는 모내기를 했다. 농촌에서는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하여 쩔쩔매었다. 보리 수확, 모내기, 밭곡식 파종, 고구마 심기 등으로 정신없이 바빴다. 파종의 시기를 놓치면 가을 거지를 기대할 수 없었다. 고사리 같은 어린이의 일손도 필요했다. 모든 학교는 농촌 일손 돕기를 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휴교하였다. 학생들이 집에서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도와주라는 취지였다. 경상은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였다. 보리 가리를 마치자 논보리를 거두어 드렸다. 땡볕 속에서 하는 일이라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땀으로 목욕을 했다. 낫으로 보리배기를 몇 시간만 하여도 지쳐 넘어지려고 했다. 하루하루가 지옥에서 생활하는 것 같았다. 빨리 학교에 가고 싶었다. 어젯밤에는 보리 탈곡을 끝냈다. 일주일이 지나갔다. 개학이 시작되었다. 오늘부터 학교 가는 날이지? 경상은 일찍 일어나 가방을 챙겨들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들에서 아침 일을 마치고 살림문을 들었었다. 경상아, 아버지는 책가방을 들고 마당을 나서는 아들을 붙잡았다. 경상은 마당에서 머뭇거렸다. 모내기 끝날 때까지 학교 가지 마라.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모내기 끝날 때까지요? 경상은 얼굴을 찡그리며 대그리하였다. 그래. 아버지는 단호했다. 천둥지기를 심으려면 하늘바라기는 너보고 심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천수답은 장마철이 되어야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 공부는 언제 하고? 경상은 시무룩해졌다. 농사일을 하기 싫었다. 힘들고 괴로웠다. 온몸이 아파 몸살이 날 것 같았다. 소영이 보고 싶었다. 또 공부도 해야 했다. 소설가가 되려면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쌓아야 했다. 고래실론에 모내기만 해주면 돼. 아버지는 미안해서 어눌하게 말했다. 어쩔 수 없었다. 농사를 지어 수확이 많아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다. 학교에 가야 하는데. 경상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인간은 누구나 먹고 살아 존재할 때 지식이 필요한 거야.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든 책가방을 낚아채 툇마루에 팽개쳤다. 경상은 돌아섰다. 아버지를 도와주려면 있는 힘을 다해야 했다. 부모님이 속상하지 않도록 내색하지 않았다. 아침 먹고 나와 함께 들러 나가자. 아버지는 완강했다. 자신의 못남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었다. 밥 먹으라.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나와 툇마루에 놓았다. 경상은 묵묵히 툇마루로 가 밥상머리에 앉았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싶지 않았다. 오르신 말씀이었다. 파종 시기를 놓치면 가을 거지를 할 수 없단다. 아버지는 밥상머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경상은 고개를 숙이며 밥을 먹었다.
식량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모두 굶어 죽게 돼. 아버지는 힘주어 말했다. 가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했다. 경상은 있는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기로 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기로 했었지. 아버지의 음성은 부드러웠다. 자식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아렸다. 알고 있어요. 경상은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했다. 동생들이 두 명이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밥을 서둘러 먹었다. 생기지고 방죽민 논으로 가자. 아버지는 소에게 쇠죽을 가져다 주었다. 논을 갈게요. 경상은 지게에 쟁기를 얹었다. 오늘부터 저수지물을 터내린다. 논둑을 붙이려면 연장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상은 작대기로 지게를 받쳤다. 논 구석을 파려면 삽과 쇠스랑을 챙겨라. 알았습니다. 경상은 삽과 쇠스랑을 찾아 지게에 얹었다. 소는 쇠죽을 먹으면 내가 몰고 나갈 테니 먼저 가서 논에 물을 넣어라. 아버지는 밥상머리로 갔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침일은 항상 하는 것 없이 분주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구나. 경상은 논둑에 지게를 받쳐놓았다. 물고를 더 논에 물을 넣었다. 논구석을 팠다. 쟁기가 닿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종을 빨리 끝내고 학교에 다녀야지. 아버지는 소를 데려와 쟁기질을 하기 시작하며 아들을 재우쳤다. 농부의 자식이니까. 경상은 물이 빠져나지 않도록 논둑을 붙이기 시작했다. 발로 밟아 흙으로 구멍을 메웠다. 이리야 자랴. 아버지는 능숙한 솜씨로 문원을 갈았다. 소쩍 소쩍 소쩍쩍. 소쩍새가 낮부터 산등성여의 소나무 가시에 앉아 우러댔다. 바람이 부는지 비탈의 다복솔에 쓰는 송악가루가 날렸다. 이 고래 실론의 모내기가 끝났다. 내가 학생인가? 경상은 아침 일찍 책가방을 손에 들고 학교로 향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경상은 투덜거리며 동구 밖을 나섰다. 며칠 결석을 해서 그런지 학교 길이 왠지 서먹하고 낯설었다. 땡볕 속을 뚫고 빠르게 걸었다. 새까만 얼굴과 팔에 땀방울이 이슬처럼 송알송알 맺혀 있었다. 몸에서는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수건을 꺼내 닦았다. 더위가 목구멍을 막았다. 숨을 몰아쉬었다. 소영은 결석하지 않았겠지? 경상은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 안을 둘러보았다. 소영은 다소곳이 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경상이 오랜만이다. 얼마 만에 등교한 거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소영이도 보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되었어. 경상은 빙긋이 웃었다. 핑계를 댈 수 없었다. 자리로 가앉았다. 왜 결석했니? 도열이 경상을 보며 반겼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어. 경상은 자리에 앉았다. 나는 내가 학교 포기하는 줄 알았다. 도열은 걱정했었다. 무엇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니? 경상은 고개를 저댔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무단결석을 여러 날 해서. 도열은 경상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온몸이 시커멓게 걸려 있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경상은 웃어버렸다. 모내기를 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종소리가 울렸다. 담임선생이 출석부를 들고 들어왔다. 조회 시간이었다. 학생들 호명이 끝났다. 안경상 나오느라. 담임선생은 경상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일주일이나 했기 때문이었다. 가출하여 사고를 쳤을지도 몰랐다. 경상은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 앞에 섰다. 너 며칠간 결석했냐? 담임선생은 시선을 날카롭게 세워 찔러댔다. 경찰이 현행범을 다루듯이 했다. 경상은 담임선생을 외면했다. 소영의 시선이 의식되어 뒤를 돌아보았다. 일주일 동안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느냐? 담임선생은 학생이 가출하여 도시를 배회하다가 돌아왔다고 단정했다. 아니면 사고를 치고 유치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다. 경상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뒤에서 소영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이 두렵고 무서웠다. 하필이면 바로 뒤에서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었다. 서울에 갔었지? 담임선생이 캐물었다. 아닙니다. 경상은 고개를 저어댔다. 그럼 어딜 갔었어? 담임선생은 파고들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결석을 했기 때문이었다. 집에 있었습니다. 경상은 기어들어간 목소리로 말했다. 담임선생만 들어야 되었다. 소영이 알면 안 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집에 있었다고? 담임선생은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집에 있었으면 학교에 나와야 옳았다. 결석을 하면 안 되었다. 예. 경상은 담임선생을 노려보았다. 얼굴이 시커멓게 탔는데? 담임선생이 조여짰다. 대충 넘겨버려서는 안 되었다. 나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했다. 가출했던 것이 분명하지? 경상은 고개를 저댔다.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은 억울했다.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 그럼 사실대로 말해. 담임선생은 족쳤다.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경상은 울먹거렸다. 서러웠다. 내가 농사꾼이냐? 담임선생이 화를 냈다. 학생이니 공부를 해야 옳았다. 농부가 농사일을 하는 거지? 담임선생은 주먹질을 하려고 하였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담임선생은 차마 손찌검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공부는 때가 있는 법이야. 담임선생은 회초리로 때리듯이 말했다. 부모님을 도와 모내기를 했습니다. 경상은 고개를 쳐들었다. 억울하다는 듯이 담임선생을 쳐다보았다. 집을 나간 것 아니고? 담임선생은 경상의 표정을 보고 안심했다. 가출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지 않으려거든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해서. 경상은 당당하게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럼 부모님 중 한 분을 오시라고 해. 선생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건강한 몸으로 등교했으니 참으로 다행이었다. 사고를 치지 않은 것은 확실했다.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했다면 효자였다. 경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부모님 중 한 분을 모시고 나올 용기가 없었다. 들어가. 담임선생은 마무리 지었다. 경상은 묵묵히 돌아섰다. 앞에 앉아있는 소영을 바라보았다. 소영은 나를 가출한 불량배로 생각하지는 않겠지? 경상은 소영의 표정을 살피며 자리로 돌아갔다. 하필이면 소영과 한반이 되어가지고 경상은 소영과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후회했다. 소영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미워하지 않을까? 경상은 걱정이 되었다. 남학생들만 있는 반에 편성되었어야 했다. 자신의 추앙꼴을 소영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편이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3. 내일부터 월말고사를 보게 된다. 성적이 나쁜 학생은 공개할 테니 알아서 해. 담임선생이 종례를 하면서 당부했다. 이 말 한마디로 종례가 끝났다. 학생들은 학교가 파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시험 본다고?
경상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걱정을 했다. 결석을 해서 경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지 못해 아는 것이 없었다. 밤샘하여 교과서를 읽어볼 수밖에 없지. 경상은 체념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틈이 나면 소설책을 읽느라 교과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경상은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새워가며 교과서를 읽었다. 다음 날 시험을 보았다. 아는 것이 있어야지. 경상은 시험지를 들여다보며 투덜거렸다.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했다. 어떻게 겨우 알았던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지였다. 객관식 문제는 어림잡아 찍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앞이나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답안지를 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으나 참았다. 월말 고사가 끝났다. 며칠이 지나 종례 시간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저번에 약속한 대로 이번 월말고사에 성적이 나쁜 학생을 공개하겠다. 담임 선생이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이 숨소리를 죽였다. 안경상, 일어나. 담임 선생은 맨 먼저 경상을 지적했다. 시선을 날카롭게 세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경상은 고개를 숙이며 일어났다. 너는 중학교 때는 그런대로 성적이 괜찮던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형편없구나. 담임 선생은 경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의 학습부를 펼쳐보았다. 경상의 머리는 더욱 떨어졌다. 얼굴이 상기되어 화끈거렸다. 이것은 지옥이었다.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었다. 소영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기 힘들었다. 반항하고 싶었으나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학교에 무엇하러 다니느냐? 담임 선생이 회초리로 때리듯이 말했다.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가 아니냐? 선생은 채찍질을 계속했다. 장래 꿈이 소설가라면서? 실력이 없는데 좋은 소설을 쓸 것 같으냐? 경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앉아, 앞으로 잘해. 담임 선생은 혀를 찼다. 경상은 앉았다. 분노가 치밀어 상기되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다른 학생이 몇 명 있으니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하는 것 보아서 공개할 테니까 알아서 해. 선생은 종례를 마치고 나가버렸다. 선생님이 왜 나만 꾸짖었을까? 경상은 집에 돌아오며 곰곰이 곱씹어 생각했다.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창피했다. 하필이면 소영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상에게는 소영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2학년 때는 다른 반으로 옮겨가는 거야. 경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소영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경상은 어두워 소사판 신장로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내려다보며 쑥덕거려댔다. 4. 여름 방학이 끝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가을이었다. 들판이 황금색으로 변하더니 추수가 시작되었다. 가을 거지를 하는 동안에 추위가 찾아왔다. 벼베기를 마친 들판은 횡댕그렁하게 텅 비어 있었다. 허수아비들이 군데군데 호젓하게 서 있었다. 가로수는 잎이 떨어져 가지만 앙상했다. 동네 앞 은행나무는 노란 잎을 색종이처럼 흩날렸다. 어느새 겨울이 되었다. 한 해를 마무리했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맞았다. 경상은 2학년이 되어 남학생만 있는 반으로 옮겼다. 소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편이 훨씬 좋았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있었다. 오고 가며 마주칠 때 찌릿한 행복감을 느꼈다. 2학년의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갔다.
3학년이 되면서 근심 속에 파묻혀 살았다. 졸업 후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웠다. 소연과 이별을 생각하며 서러워했다. 남들은 대학에 진학한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경상은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다. 내 꿈은 소설가지. 경상은 스스로 위로했다.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서 경상은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접었다. 입시 공부를 하지 않는 대신에 독서에 열중했다. 어떤 책이든 손에 잡히면 열심히 읽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파고들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소설에 대한 꿈은 포기할 수 없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단편 소설이라도 한 편 써보자. 경상은 3학년이 되자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소설을 구상했다. 다리를 건널 때에 냇물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아저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고기잡이하는 아저씨를 소설의 소재로 잡았다. 여름 방학이 되어 계획대로 단편 소설 한 편을 썼다. 처음 쓴 처녀사기였다. 그 작품을 추천받기 위해 문학 잡지에 투고할 계획이었다. 어떻게 응모해야 할지 몰라 습작하는 걸로 만족했다. 고등학교의 마지막 여름 방학이 끝났다. 앞으로 학창 시절의 즐거운 방학은 다시는 맞이하지 못하겠지. 경상은 개학이 되어 쓸쓸히 학교에 가며 중얼거렸다.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할 건가? 경상은 학교에 다니며 괴로워했다. 날이 갈수록 서러움만 쌓였다. 들판의 나락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어느 날이었다. 하루의 수업이 끝나고 종례 시간이 되었다. 담임선생이 교실로 들어왔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들면 수학여행을 가게 될 것이다.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당부를 했다. 말을 하며 목이 메었다. 졸업식을 하는 것 같았다. 학생들은 숙연하게 듣고 있었다. 이별을 생각하며 서러워했다. 만남과 이별은 항상 같이 하였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였다. 알겠는가? 담임선생이 다짐을 받았다. 예. 경상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큰 소리로 대답했다. 종례 끝. 선생님은 출석부를 들고 나가버렸다. 마지막 수학여행이라고? 경상은 교문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소연과 함께하는 수학여행이라. 경상은 소연과 함께 가는 수학여행을 상상하며 군침을 삼켰다. 숲속의 오솔길을 다정히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메새들이 노래하고 다람쥐들이 나무 타기 고개를 하며 반겨줄 것 같았다. 계곡물이 흘러내리면서 조잘거리고 산국화가 활짝 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겠지. 졸업하면 헤어져 만날 수 없게 되는데 학창시절은 소영이가 있어 즐겁고 행복했었지. 경상은 집으로 돌아오며 독백을 해댔다. 이런저런 상상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의 꿈을 그려보았다. 오, 일찍 오는구나. 아버지는 마당에서 퇴비더미를 손질하며 아들을 반겼다. 여름 내내 산에 다니며 풀을 베어다 작두로 썰어 만든 두엄이었다. 보리갈이 할 때 밑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썩히고 있었다. 발효시켜 삭히려고 풀을 뒤적거렸다. 아버지, 경상은 마당에 서서 땀을 흘리고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불렀다. 소연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는 상상에 젖어 있어 흥분했다. 왜? 아버지는 쇠사랑을 손에 들고 허리를 폈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경상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대퉁스럽게 말했다.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무작정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믿어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자신이 없어 말끝을 흐리며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수학여행이라니?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렸다. 학창시절 마지막 수학여행인데. 경상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어눌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러나 소영이와 함께 가는 수학여행에 대한 꿈을 포기하기가 싫었다. 수학여행을 가려거든 내일부터 학교에 나가지 말거라. 아버지는 칼로 물을 베듯 단번에 잘라버렸다. 경상은 입을 닫아버렸다. 얼굴이 붉어졌다. 찬란했던 꿈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날아가 버렸다. 와서 두엄이나 파업하라. 보리 가려면 퇴비가 필요하니까. 아버지는 몽둥이로 때리듯 말했다. 알았어요. 경상은 아버지에게 대그리 하지 않았다. 책가방을 힘없이 툇마루에 던져놓았다. 내놈 학비 대느라 애비 등골이 다 달았다. 아버지는 경상을 노려보았다. 경상은 묵묵히 아버지 곁으로 갔다. 쇠사랑을 잡고 퇴비를 찍어내렸다.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눈에는 소영이와 함께 수학여행을 가는 환상이 아른거렸다. 6. 날씨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눈보라가 몰아쳤다. 오후가 되면서 바람은 잦아들었다. 탐스러운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다. 눈은 밤새 소리 없이 내려 쌓였다. 아침이 되자 세상은 온통 하얀 솜니불을 덮고 늦잠을 자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방학이라 학교에 갈 필요는 없지. 경상은 마당에 쌓여있는 눈을 치우며 먼산 바라기를 하였다. 산들은 깨끗한 하얀 진솔옷으로 갈아입었다. 곱게 분을 발라놓은 새색시의 얼굴 같았다. 소영이와 영영 이별이구나. 경상은 산마루를 바라보며 소영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아마 소영은 대학을 가겠지? 경상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소영아, 너는 훌륭한 여성이 되어야 돼. 경상은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항상 건강하여 다시는 아프지 말고. 경상은 학창시절을 돌아보았다. 소영이 아파서 결석했을 때가 가장 괴로웠다.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네. 경상은 마당의 눈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다. 달력을 들여다보며 날짜를 따져보았다. 소영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보내줄까? 경상은 소영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 싶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했다. 자신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듬뿍 담아주고 싶었다. 무엇을 그릴까? 경상은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했다. 도화지를 사서 접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밖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녀는 아름다운 소영이었다. 밤새워 크리스마스 카드를 완성했다. 꿈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 라고 적어 넣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했다. 다음 날이었다. 경상은 읍내로 갔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흰 나비처럼 펄럭이며 내려왔다. 소영의 집을 찾아갔다. 대문 앞에 서서 집안을 기웃거렸다. 항상 그렇듯이 조용했다. 소영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카드 그려서 가져왔어. 경상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문 틈새로 밀어넣으며 중얼거렸다. 난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보고 싶다. 경상은 돌아섰다. 하늘에서는 점점이 바뀐 탐스러운 눈이 내려왔다. 이별을 생각하니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왔다.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별은 참으로 슬픈 거야. 경상은 눈물을 닦으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읍내로 들어가 우연히 소영이와 마주치게 되면
경상은 마지막으로 소영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무작정 장터로 들어갔다. 읍내를 몇 바퀴 돌았다. 그러나 소영을 만나지 못했다. 긴 이별이 시작되는구나. 경상은 읍내를 나왔다. 한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었다. 들녘은 어둠이 찾아와 덮고 있었다. 땡, 땡, 땡. 교회의 종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소영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경상은 종소리를 듣고 발을 멈추었다. 고개 숙이며 두 손 모아 기도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경상은 손등으로 눈가에 묻어있는 슬픔을 닦았다. 삭풍이 불어왔다. 얼굴이 칼로 에이는 것처럼 아렸다. 7. 쏴철석 쏴철석. 달빛을 뚫고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선명했다. 밤이 이슥해서 그런지 크게 들려왔다. 경상은 학창시절을 더듬어 보았다. 아름다웠던 추억을 곱씹으며 이야기를 끝냈다. 지난 날을 반추할수록 서러워 눈물이 나왔다. 지금까지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던 사연을 소영에게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후련했다. 소년 때부터 그리워했던 소녀를 백발이 되어 다시 만났다. 여름밤 긴 의자에 다붓이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푸른 꿈을 꾸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었다. 소영은 내가 자기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를 거야. 경상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줄을 쳐 놓은 것 같은 수평선이 달빛 사이로 아슬하게 보였다. 지난 날을 다시 생각하면서 슬픔을 곱씹어 삼켰다. 경상아. 소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경상은 고개를 돌렸다.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 소영은 경상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믿어지지 않아 다시 확인했다. 경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학창시절에 내게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영은 아쉬웠다. 소녀 시절에 알았으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을지도 몰랐다. 내가 바보라서. 경상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고개를 돌렸다. 만약 내가 너와 함께 살았다면. 소영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물리고 지난 날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넌 나와 결혼하지 않기를 참으로 잘했어. 경상은 고개를 저댔다. 아니야, 너와 함께 살아야 했어. 소영은 힘주어 말했다. 그건 상상일 뿐이야. 경상은 여전히 도리질을 해댔다. 너는 나를 사랑했다며?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야. 경상은 소영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소영은 따시듯이 물었다. 난 소설에 미친 정신병자였으니까. 경상은 소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게 얼마나 좋아? 소영의 생각은 달랐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어. 경상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간의 삶에서 지나치게 많은 풍요는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 소영은 경상을 바라보았다. 가난 그 자체가 큰 불행이지. 경상은 가난에 시달리며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았다. 지옥 같은 삶이었다. 생각하기도 싫었다. 조금은 부족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소영은 동의하지 않았다.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하여 행복해질 수 있었다. 사랑 없는 돈은 독약이었다. 직장에서도 항상 쫄자로 지냈는데. 경상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힘이 있는 권력기관이 아니었다. 항상 말단이었다. 가난에 찌들어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아내는 애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허덕거렸다. 항상 빚을 지고 살았다.
깡통만 차지 않았지 비릉뱅이였다. 어렵게 자식들 뒷바라지를 다 끝내고 나니 아내는 병들었다. 결국 죽고 말았다. 바보, 넌 너무 소심해. 소영은 바싹 붙었다. 경상의 몸에 기대었다. 머리를 어깨에 얹었다. 눈을 감았다.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고 싶었다. 소심하다고? 경상은 자책했다. 그럼 내가 나쁜 여자인가? 소영은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소영이 내가 어째서? 경상은 고개를 저댔다. 병들어 곧 죽게 되는 남편이 있는데 너를 생각하고 있으니. 그건 내가 더 나빠. 왜? 남편이 있는 부인을 그리워해왔으니. 경상은 소영이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못 잊어 그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니냐? 소영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았다. 그렇게 되는 건가? 경상은 소영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겠어. 소영은 고개를 돌렸다. 바다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8. 밤이 깊어 바람이 차갑다. 경상은 소영의 몸을 안아주고 싶었다.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참았다. 곧 날이 새겠지? 소영의 머리는 경상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아직 멀었어. 나는 이렇게 단둘이 앉아 밤을 지새우고 싶은데.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경상은 소영의 건강을 걱정했다. 내가 아프면 또 흰날이 꽃 가져다 주겠지? 소영은 고개를 들고 경상을 들여다보았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곁에 있으니 한없이 행복했다. 내 병이 낫는다면 무슨 지신들 못하겠어? 경상은 힘주어 말했다. 내가 대문 앞에 놓고 간 흰 나리 꽃을 보고 내 병이 나았어. 소영은 학창시절에 몹시 몸이 아팠던 그때를 더듬어 보았다. 그때 흰나리 꽃 보았어? 어, 아버지가 대문 앞에 백합화가 있다고 가져왔었지. 예쁘다고 화병에 담아 내 책상 위에 놓았어. 그랬었구나.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랬을 거야. 소영은 그때의 흰나리 꽃을 생각했다. 흰나리 꽃 좋아하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야. 백합화를 좋아하는구나. 하얀 꽃잎이 순결하지 않아? 경상은 머리 위에 있는 달을 쳐다보았다. 봄의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 몸에 기대고 잠을 잘 테니 밀어내지 마라. 소영은 경상의 몸에 기대는 채 하며 무릎을 베었다. 경상은 소영이 하는 대로 놓아두었다.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끌어당겼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마를 어루만졌다. 소영은 눈을 감았다. 편안하고 아늑했다. 남편이 많이 아프니? 경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 얼마 못 살 것 같아. 힘들겠구나. 젊어서부터 속게나 썩인 사람이야. 나도 아내를 많이 고생시켰는데. 돈이 좀 있다고 주색 잡기로. 소영은 말끝을 흐렸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지만 술을 좋아하는 남편의 행동 거지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여자 관계가 복잡하여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 사람은 다. 경상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았다.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소영의 머리카락만 매만졌다. 인간은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쳤어. 소영은 마음속으로 흐느꼈다. 하소연하면서 울고 싶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경상은 하늘에 박혀있는 별들을 쳐다보았다. 소영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슬퍼졌다.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잊어버려. 얼마 남지 않은 이 승에서 행복해야지. 경상은 소영의 등을 어루만졌다. 일출을 보고 싶은데 소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경상의 무릎을 베고 편안하게 잠들고 싶었다. 편안하게 자. 태양이 떠오르려고 하면 깨울 테니까. 경상은 소영이 걸치고 있던 잠바를 찾았다. 누워있는 소영의 몸을 덮어주었다. 아기를 잠재우듯이 등을 토닥거렸다. 철썩 쏴 철썩.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바위에 부딪혔다. 구. 수평선의 한 부분이 희붐해졌다. 흰 구름이 붉게 물들어갔다. 해돋이 위의 하늘이 분홍색의 물감을 칠하여 놓은 것 같았다. 태양아 솟아라. 누군가가 외쳤다. 곧 떠오르겠어? 날씨가 맑으니 다행이다. 재수가 좋은 거지? 운수 대통이야. 모두 다 바다의 수평선으로 시선을 보냈다. 태양이 솟아오르는 해돋이를 응시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다. 불덩이의 태양이 수평선의 모습을 드러냈다. 해가 떠오른다. 저쪽에서 외쳤다. 대장간의 불무불에 달궈 놓은 쇠덩이 같아. 소리 높여 환호성을 질러댔다. 태양이 떠오를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던데. 경상은 옆에 서 있는 소영에게 속삭였다. 태양은 바닷속에 감추고 있던 모습을 신압으로 드러냈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태양이 바다를 뚫고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둥근 해가 솟아올랐다. 수평선 위에 얹혀 있었다. 넌 무슨 소원 빌었니? 소영은 경상에게 물었다. 소영이 너 위에서. 경상은 태양에서 시선을 떼어 소영을 바라보았다. 입술에는 미소가 흠뻑 젖어 있었다. 정말이야? 소영은 눈이 부셔 햇빛을 손바닥으로 가렸다. 소영이 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경상은 옆에 서 있는 소영의 등을 쓰다듬었다. 얼굴은 막 떠오른 태양의 빛을 받아 그런지 환하게 밝았다. 고맙다. 나도 너를 위해서. 소영은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서러움이 눈물로 변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볼 위에 얹혀 있었다. 울기는. 경상은 동창생들이 볼까 봐 손바닥으로 소영의 볼을 쓱 문질러 닦아주었다. 내가 옆에 있으니 괜히 슬퍼진다. 소영은 고개를 돌렸다. 지나온 삶을 회상하며 늙힘으로 서러워했다. 인간 삶 자체가. 경상은 소영의 눈물을 보니 자신도 울고 싶어졌다.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면 고통의 연속이었다. 일출을 보며 미래의 희망을 그려보아야 하는데 과거로 되돌아가 흐느끼고 있었다. 환갑을 넘기고 나니 살아온 지난 날들이 억울해서 그런다. 소영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가를 닦았다. 얼마 남지 않은 앞날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용기 내. 경상은 소영의 손을 잡아 꼭 쥐었다. 남은 노년의 생. 소영은 대그리하듯 따졌다. 억병으로 마신 술에 파김치처럼 절여져 있는 모주가 된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머리가 핑 돌았다. 경상은 대답을 못했다. 하늘을 쳐다보았다. 태양은 어느새 중천에 떠 있었다. 살고 싶다. 1. 단풍나무의 잎이 빨간 색종이처럼 곱게 물들며 가을은 깊어갔다. 밤이면 귀뚜라미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가는 세월을 아쉬워했다. 바람끝이 차가워지더니 서리가 내렸다. 나뭇잎이 떨어져 뒹굴며 겨울이 시작되었다. 간밤에 비가 내리더니 노란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낙엽이 흩날리며 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서러워졌다.
좋은 날씨가 며칠 계속되었다. 어제는 비가 내리더니 밤새 눈으로 변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경상은 잡지사에 보낼 원고를 쓰고 있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 아파트 화단에 심어놓은 정원수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았다. 며칠째 찬바람이 눈을 가져와 뿌려댔다. 하얀 눈을 보면서 겨울이 되었음을 알았다. 이승의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나이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다. 뜻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황혼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언제 저승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죽음을 향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경상은 나이가 들수록 저승에 대한 상상을 더욱 자수하게 되었다. 몇 해가 더 지나면 고의가 될 것이고. 경상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환갑이 지난 지 벌써 다섯 해가 되었다. 이제는 저승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바로 어제가 꿈 많던 학창 시절이었는데 경상은 꿈으로 가득하던 학창 시절로 돌아갔다. 추억을 그리워하면 할수록 아름다웠다. 졸업을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탐스러운 눈송이가 하나님이 축복을 뿌려주듯이 내려왔었지. 경상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소영의 집을 찾아가 대문 사이로 넣어두었던 때를 떠올렸다. 바로 그 추억이 행복이었다. 이제는 그런 아름답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소년 소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날도 이렇게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었지. 경상은 학창시절의 소영의 모습을 상상하며 군침을 삼켰다. 참으로 예뻤었다. 지금도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전화기가 호들갑을 떨며 불려댔다. 누굴까? 경상은 힘없이 일어났다. 연말이라 그런지 기분이 착잡했다. 몸은 데친 시래기처럼 착 가라앉았다. 여보세요? 경상은 수화기를 들고 귀에 대며 말했다. 나야, 소영이. 소영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있었어? 어, 그렇지 않아도 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를 생각했어? 너를 그리워하면 안 되나? 경상은 빙긋이 웃었다. 영광이지? 영광은 무슨 영광? 지금 뭐하니? 눈 내리는 창밖 바라보고 있었어. 원고 안 쓰고 잠시 쉬었지. 연락이 없기에 소설을 쓰는구나 했지. 잡지사에서 단편을 써달라고 하기에. 경상은 얼버무렸다. 원고료도 받지 못할 단편 소설을 써달라고 하기에 정신없이 만들고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소영의 음성은 조금 밝아졌다. 마음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다. 무슨 날인데? 경상은 소설을 생각하느라 날짜 가는 줄도 몰랐다. 오직 소설의 늪속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크리스마스 이브이지 않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녁 살게. 나와라. 나도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창 시절에 내가 보내준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한 답례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 카드 받았어? 경상은 깜짝 놀랐다. 마당에 나갔다가 대문에 있는 카드를 보고 주워왔지. 난 줄 알았어? 몰랐어. 산타클로스가 보내준 것으로. 내가 그린 그림 어땠어? 참으로 예쁜 소녀더라. 그게 바로 너야. 나를 그렸다고? 솜씨는 없지만 정성을 들였어. 나올 거지? 소영은 다짐을 받았다. 어디로? 우리가 가끔 만났던 찻집. 가끔 외롭고 괴로울 때
서로를 불러내어 위로를 주고받던 장소였다. 몇 시까지? 지금 당장 나와. 3시까지. 눈 맞으며 데이트하자고? 경상은 소년처럼 흥분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늙어서 무슨 데이트냐? 만나서 수다 떠는 거지. 늙었다고 데이트하면 안 되는 거냐? 안 될 건 없지만 늙었으니 젊게 살아야 좋을 것 같은데. 여자 앞에서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바보가 오입쟁이 같이. 소영은 경상을 놀려댔다. 그래도 남자야? 경상은 당당하게 대글을 했다. 남편 있는 선량한 유부녀 호랍이라고 꼬실 생각하지 마. 소영은 계속 장난질을 해댔다. 남편 있는 유부녀가 더 좋다고 하던데. 경상은 농담하며 빙긋이 웃었다.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소영은 지지 않았다. 천벌 받겠네. 경상은 빙긋이 웃으며 꼬리를 사렸다. 수화기를 놓고 옷을 갈아입었다.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아파트를 나섰다. 이 찻집 입구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별, 방울, 비둘기, 오색 테이프 등이 매달려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었다. 나무를 휘감고 돌아가는 전구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났다. 모든 상점 출입구나 길섭에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장식으로 화려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향기로 가득하구나. 경상은 눈을 틀었다. 찻집으로 들어가며 두리번거렸다. 반짝이는 장식들이 보석처럼 빛났다. 그 자리에 앉아있네. 경상은 중얼거리며 소영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소영은 항상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오려고 빨리 서둘렀는데도 늘 늦었다. 내가 항상 지각이다. 경상은 빙긋이 웃으며 사과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춥더라? 지금도 눈이 내려? 신나게 내리고 있어. 경상은 앞자리에 앉으며 소영을 바라보았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네. 소영은 학창 시절을 그려보았다. 꿈 많은 소녀처럼 미래의 희망을 상상했다. 뭐 마실 거야? 경상은 소영을 바라보았다. 녹차. 나도. 경상은 항상 소영과 함께했다. 특별하게 입맛이 맞는 음료가 없었다. 자리값을 하려고 의무적으로 마셔주는 것뿐이었다. 빨리 마시고 거리로 나가자. 소영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눈 밟으며 걸어다니게. 하늘에서 흰 색종이를 뿌려주며 축복해주니까. 거리를 아름답게 꾸며 단상해놓고 예수님이 오심을 반기고 있더라. 경상은 장단을 맞추었다. 마음은 벌써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눈을 맞으며 소영을 찾아 읍내를 헤매던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참으로 행복했던 지난 추억거리였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은 없을 것이다. 다시는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 갈무리해 놓았다가 계속 꺼내볼 것이다. 3. 시내는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 다웠다. 앙상한 가로수의 나뭇가지에 감겨있던 전구의 불꽃이 활짝 피어 어두운 밤거리를 환하게 밝혀주었다. 하늘에서 뿌려대는 하얀 꽃잎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었다. 죄악을 모두 버리고 깨끗한 천국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세상을 새롭게 꾸미고 있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어느 가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닮은 아이들의 고운 목소리가 흰눈 사이를 빠져나와 거리를 쏟아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눈이 쌓였다.
차가운 세상을 두터운 솜니불로 덮었다. 사풍이 불어왔지만 어머니의 품속처럼 복원했다. 뽀드득 뽀드득 사람들이 발을 옮길 적마다 눈 밟는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렸다. 거리를 가득 메운 임파솜버와 소형은 소리쳤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빽빽했다. 입초의 여지가 없었다. 빠져나가기가 어려웠다. 온 백성이 일어나 다 함께 찬송하고 있네. 경상은 예수님의 위력에 감탄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분명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 없는 찬양이지. 소영은 생글거렸다. 예수님의 덕택으로 우리도 어린애가 되었구나. 경상은 소영에게 다정히 바투하며 나란히 걸었다.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야. 소영은 경상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우린 소년 소녀가 분명해. 경상은 생글거렸다. 학창시절에 소영이와 다정하게 손잡고 걷고 싶었던 꿈이 이제야 이루어졌다. 머리가 하얗게 센 소녀 소년. 소영은 빙긋이 웃었다. 소년은 머리에 하얀 나리꽃을 이고 다니네. 소년의 머리에는 흰 눈이 덮여 있어. 소영은 꿈 많던 소녀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녔다. 소년은 좋아했던 소녀가 옆에 있으니 한없이 행복하다. 경상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 소년은 그 소년과 함께 밤새도록 걷고 싶은데. 소영은 행복의 품속에 안겨 아름다운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대. 누가 마다할까? 경상의 입술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대. 정말이야? 소영은 경상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대. 안아주고 싶은걸? 경상은 소영을 살며시 끌어당겼대. 늙은 유부녀가 늙은 호랍이 좋아해도 되나? 소영은 한숨을 몰아쉬며 자책했다. 내게는 아직도 아름다운 소녀야. 경상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쳐댔다. 4. 어느새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드리워지면서 세상은 검은 천막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캄캄해졌다. 앙상한 가로수에 작은 전구로 단장한 화려한 불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도시는 천국으로 변했다. 스쳐가는 바람은 면도날로 애는 듯 차가웠다. 춥지 않아? 경상은 소영을 품 안에 안아주듯이 말했다. 춥지는 않은데. 소영은 고개를 저어댔다. 배가 고프지? 경상은 발을 멈추었다. 지금 몇 시야? 소영은 마주서서 경상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시장기가 돌았다. 7시가 넘었어. 경상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소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밤이 깊어가고 있어. 저녁 먹지 않았지? 소영은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젊은이가 되어 얼마나 쏟아냈는지 몰랐다. 다리가 아팠다. 피로가 밀려들었다. 얼마나 쏟아냈다고 벌써 몸이 파김치가 되었네. 정말 늙었나 보다. 그러게.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소영은 배가 고팠다. 어디로 갈까? 경상은 물었다. 내가 살 테니까 내 마음대로 정해. 소영은 경상을 바라보았다. 소영이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지. 나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그럼 단골집으로 갈까? 마음대로. 경상은 양보했다. 두 사람은 그렇다. 아얏! 소영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려고 하였다. 엇! 경상은 넘어지는 소영의 팔을 붙잡으며 품속으로 끌어당겼다. 큰일 날 뻔했네. 소영은 경상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빙긋이 웃었다. 밤이 되니 기온이 뚝 떨어져 빙판길이 되었네.
경상은 소영의 팔을 붙잡고 조심조심 걸었다. 오, 고기는 삼겹살을 구워 상추쌈으로 했다. 소주도 한 잔 곁들였다. 밥은 한 공기를 두 사람이 나누었다. 배가 고팠든지 정신없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식사가 끝났다. 도우미 아줌마가 가져다 준 차를 조금씩 마셨다. 경상아, 소영은 차를 조금 마시고 나서 찻잔을 상위에 놓았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상은 찻잔을 놓으며 소영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침울함이 가득했다. 금방이라도 흐느낄 것 같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넌 저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지? 소영은 뚫어지게 응시하며 따지듯이 물었다.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았다. 아니야. 경상은 고개를 저어댔다. 거짓말. 소영은 믿지 않았다. 정말이야. 많이 싸웠어. 경상은 저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던 때를 떠올렸다. 뭐 때문에? 소영은 진지하게 캐물었다. 가난 때문이었겠지? 경상은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려워 핑계를 댔다. 돈 때문에 그렇게 생각돼? 굶게 될 정도로 궁핍했던 것은 아니었지? 물론 각설이는 아니었으니까. 경상의 입술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왜? 경상의 눈동자가 둥그렇게 커졌다. 시선을 날카롭게 세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편이 많이 괴롭혀서. 소영의 볼에는 슬픔이 덩이져 흘러내렸다. 성인병으로 고생한다고 하더니. 경상은 소영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남편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의사가 그러던데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해. 소영은 눈물을 닦았다. 남편 나이가 몇 살이냐? 모르겠어. 72이던가? 75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아? 소영은 체념했다. 우리 나이도 67이지? 경상은 자신의 삶을 계산해 보았다. 죽는 거야. 땡감도 떨어지니까. 누구나 오래오래 살고 싶겠지? 그게 아니라. 그럼 무엇 때문에? 자기 재산이 많은데 무엇하고 있느냐며 욕설을 퍼부어 대니까. 소영은 또 눈물을 닦았다. 인간의 생명은 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경상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젊어서 술독에 들어앉아 간이 망가졌고 콩팥도 좋지 않다는 데다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으니까. 소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어쩔 거야?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경상은 무슨 말을 해줘야 좋을지 몰랐다. 오늘 아침에는 자기 앞으로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살려내라는 거야. 소영은 또 눈물을 닦았다. 내가 자기 재산을 탐내어 가지려고 병들어 죽게 만들었다고 억지를 쓰니. 소영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억울했다. 젊어서부터 술을 많이 마셔 간이 나빴었다. 곧 죽게 되었는데 가서 뇌를 써서 살려놓았다. 여자 관계가 복잡하여 미웠지만 인생이 불쌍했다. 재산을 모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자신의 노력이 한 몫을 했다. 경상은 말을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천년 만년 살고 싶겠지?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였다. 세수방지를 하면서 세수방가 짜고 재산을 빼내려고 한다는 거야. 소영은 흐느꼈다. 경상은 소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자기가 남의 여자를 좋아하더니. 소영은 몸부림쳤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어처증으로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소형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죽을 때까지 아내를 의심하니 소영은 서러움을 주체하지 못했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경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영원히 살고 싶겠지? 내가 이해를 해라. 경상은 다른 할 말이 없었다. 나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참으로 불행했다. 소영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괴로워서 나를 불러냈구나. 경상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너에게라도 하소연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남편을 사랑으로 감싸주면 되잖아. 소영은 고개를 저댔다. 아무리 동성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 동성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저승으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누구 덕인데. 소영은 또다시 슬픔을 토해냈다. 가정을 가져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은 남편이 유흥비로 탕진해 버렸다. 월급을 아껴 써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이 부를 가져다 주었다. 아무리 부잣집 외아들이라고 소영은 끊임없이 흐느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라. 속이라도 시원하게. 경상은 말리지 않았다. 방 안에 다른 손님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었다. 서럽게 울고 나면 괴로움이 조금은 덜어지기 때문이었다. 가슴 속에 묻어두면 병이 될 수가 있었다. 6. 소영은 한참 동안을 흐느꼈다. 슬픔을 거두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내가 주책이 없지? 소영은 정신을 추슬렸다. 아니. 경상은 고개를 저댔다. 밖으로 나가자. 소영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비다듬었다. 그래, 찬바람을 쏘이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경상은 앞장을 섰다. 계산하려고 발등거리를 했다. 계산은 내가 할 거야. 소영은 경상을 밀치며 계산대로 갔다. 그럼 다음에 내가 사지. 경상은 소영의 기분을 생각해서 양보했다. 음식점 문을 나와 서성거렸다. 오늘은 내가 너를 불러냈으니까. 소영은 계산을 마치고 따라 나왔다. 얼어 빙판길이 되어 미끄러우니 조심해. 경상은 뒤돌아보며 당부했다. 거리가 조금은 한산하네. 소영은 조심스럽게 걸었다. 밤이 이슥해져서 위험하니까. 경상은 두리번거렸다. 밤이라 기온이 뚝 떨어져 차가우니 집으로 들어갔나 보지? 이제 우리도 들어가자. 경상은 소영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조금 빠르지 않아? 아니야, 밤이 깊었어. 소녀 때처럼 밤새워 거리를 쏘다니고 싶었는데. 소영은 금세 학창시절로 돌아갔다. 남편이 많이 아프다면서. 경상은 소영을 걱정했다. 오늘은 자식놈들이 병실을 지키고 있어. 소영은 고개를 살레살레 저댔다. 그래도 병원에 가보아야 하지 않겠어? 경상은 소영을 달랬다. 내가 아프면 왜 아프냐고 따지는 위인이었어. 소영은 남편을 생각하니 속이 뒤집혔다. 재산이 욕심나 남편을 빨리 죽이려고 한다며 억지 소리를 해대는 남편이 미웠다. 죽어가면서까지 괴롭히고 있었다.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을 보면 속이 뒤집혔다. 지난 날의 일들이 떠올라 괴로웠다. 남편은 자주 모주가 되어 밤늦게 들어왔다. 조정하며 아내를 괴롭혔다. 여자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얼마나 속을 태웠던가. 자신이 괴집질을 하니까 아내도 바람을 피운 줄 알고 들들 복가됐다. 며칠 전만 해도 남모르는 여자가 찾아왔었다. 외동아들로 곱게 살아서 그런지 자기밖에 몰랐다.
결혼 후 지금까지 불안 속에서 살아온 삶이었다.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참았다. 자식이 무엇이라고 떼어버릴 수가 없었다. 부부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어려울 때 위로하고 작은 힘이라도 합해야 되는 거 아닐까? 소영은 다시 울먹거렸다. 얼마 못 산다면서? 경상은 소영의 눈치를 살폈다. 넌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소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인간은 항상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산다고 하지 않던? 경상은 소영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또 서러워졌다. 우린 아이도 내일 모레가 일어 아니냐? 소영은 몸부림쳤다. 술에 절어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다. 곧 자정이 되어간다. 경상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거짓말을 했다. 밤바람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었다. 지금은 통행금지가 없잖니? 소영은 태연했다. 날씨가 너무 차가우니까. 경상은 소영의 몸을 걱정했다. 학창시절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면 더 좋았었는데. 소영은 넋두리하듯 중얼거렸다. 그때는 그랬지? 경상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야, 경상아. 소영은 경상의 팔을 붙잡았다. 경상은 발을 멈추고 소영을 바라보았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 소영은 얼굴을 경상의 가슴에 묻었다. 경상은 소영의 등을 끌어당겼다. 바보같이 학창시절에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소영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경상의 몸을 꼭 붙잡았다. 열애에 빠진 방년의 아가씨였다. 7. 해가 바뀌었다. 지나가는 시간은 아무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세월은 덧없이 잘도 흘렀다. 인간들의 욕심과는 무관했다. 생로병사는 함께 아우러져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동행자였다. 사람의 몸에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이기도 했다. 세월은 빠른데. 경상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리며 원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피곤하여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새 달력으로 바꾸어 단지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아침에 한 장을 찢어냈다. 나는 얼마를 더 살게 될까? 경상은 자신의 수명을 계산해 보았다. 남자 평균 수명이 77이라고 하던가? 경상은 평균 수명까지만 살아주기를 기원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전화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전화기의 벨 소리가. 경상은 벨 소리에 깜짝 놀랐다. 죽음을 생각해서 그런지 등골이 오싹했다. 다가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예. 경상은 인기척을 냈다. 나 기복인데. 기복의 음성이 떨렸다. 잘 있었어? 경상은 반가웠다. 그래. 기복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무슨 일 있어? 어, 소영의 남편이 죽었대. 기복은 목이 메었다. 언제? 경상은 태연한 채했다. 소영에게 들어 예상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출상은? 모레라나? 안 됐네. 동상들이 오늘 저녁에 가보자고 하던데. 당연히 가봐야지. 경상은 가서 소영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시옷병원 영안실로 와. 몇 시까지?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어. 영안실에서? 어, 영안실 입구. 알았어. 얼굴이나 보게 나와라. 이럴 때 만나봐야지. 경상은 힘없이 수화기를 놓았다. 살고 싶어 몸부림을 쳐봐도. 경상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았다. 인간은 몇 시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었다. 때가 되면 이승을 떠나야 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었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데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죽는 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남을 의심하고 미워하며 싸우고 저주를 퍼부어 대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경상은 서러워졌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먼저 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소영이 남편에게 당한 괴로움을 상상해 보았다. 8. 동상들은 영정 앞에 나란히 서서 절했다. 상주와 인사했다. 회장이 조의금을 함 속에 넣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은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며 술잔이 오고 갔다. 술병이 비워지면서 근황하게 취한 친구들이 생겨났다. 술기가 입술을 축축하게 적시자 음성이 시나브로 커졌다. 학창시절로 되돌아갔다. 옛날의 추억을 더듬으며 그리워했다. 와 좋아서 고마워. 소영은 찾아와 인사를 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창들이 와 있었다. 고맙긴 당연히 와야지. 기복은 회상답게 말했다. 사람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소영은 태연하게 말했다.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가슴애를 썼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운정이 가득 든 남편이었다. 죽고 나니 불쌍하고 짜냈다. 남몰래 서러워했다. 누군들 죽고 싶겠소? 더 살아보겠다고 억지를 쓰며 몸부림쳐 보지만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했다. 죽음 앞에서는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소영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승의 것들은 저승에 쓰는 필요가 없거든. 죽음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누군가 얼버무렸다. 죽음을 생각하니 서러워졌다. 죽는 날까지 아내를 의심하며 들볶아 대더니 소영은 속이 상해 한마디 했다.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다. 어떻든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다. 이혼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다가 참으며 억지로 살았었다. 막상 저 세상으로 가버리니 불쌍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동정했다. 이젠 좋지 않은 기억들은 지워버려라. 경상은 소영을 위로하려고 한마디 했다. 짧지만 앞으로 남은 생이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황혼기지 않니? 소영은 억울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하던데 경상은 힘을 북돋아 주고 싶었다. 몸은 쇠약하여 꿈은 사라지고 소영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쓱 닦았다. 희망 없는 삶을 생각하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